예,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인데요. 그 전에 아까 현대차 얘기 잠깐 지금 제가 자리에 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돈이 되는 뉴스에서 현대차 이익 전망치 나온 CG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네, 그게 맞네요. 이제 2분기가 워낙 좋아서 4조 2천억이 나왔고 3분기는 3조 컨센서스가 3조 4,800,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게 많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여전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분기로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또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 동안의 얘기를 좀 복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지표도 있었고 미국의 흐름들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죠? 네네. 오늘 이제 간밤의 뉴스가 안 나왔는데 일단 PCE 지표가 발표됐었고 네, 그다음에 셧다운 우려가 일단 해소됐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네. PC는 그 연휴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8월 달에 PC입니다. 그것이 9월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헤드라인이건 코어건 간에 전월 대비해서 0.4%, 0.1%, 그 다음에 YOY로는 3.5, 3.9로 헤드라인은 올라갔고 코어는 내려가는데 예상에 부합하거나 좀 더 좋게 나온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의 우려가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이 지표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셧다운은 이제 해결이 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그것이 단기적인 임시 예산안 통과라는 점이 이슈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메카시아 온 의장이 그렇죠. 예. 그게 되면서 크루미전 예. 스피커가 없어졌는데 이거 뭐 곧 뭐 그 누구를 뽑겠죠. 뽑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뽑힐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나마 메카시가 공화당과 민주당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갈등이 봉합되는 개념보다는 더 확대되는 것인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임시 그 예산안이 통과될 때 표 그다음에 이 메카시도 불신할 때 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여건에서 간에 합의가 이루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고용자, 그 졸처에서 나온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한 10% 이상 많이 나오면서 그것도 분명히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은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휴 내내 나왔던 중에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 이런 컨선이 되면서 10년 국채물이 그 심리적인 저항선에 여겨둔 4.7을 넘어서 4.8까지 갔죠. 가장 큽니다. 네. 유가가 내려간 것도 유가가 지금 감산을 줄여서 증산해서 한 게 아니고 수요가 줄 수도 있다. 경기가 후퇴하면서 이런 얘기로 반락한 거기 때문에 뭐 반락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고 하다보니 결국은 경제 지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뉴트럴 했는데 셧다운 리스크가 약간 리스크 오프 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언서틴티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에 대한 불안성이 났다 보니까 결국은 고금리의 지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는 공감하거나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오늘 예상보다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변동성들을 머금고 이번 주도 3거래일이면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흐름들인데 네. 적어도 뭐 10월 한 중반까지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 알려주세요. 네, 핵심 변수가 사실은 네. 추석 이전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핵심 변수였었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였는데 다 이제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춰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한 1.8조, 2조 약간 밑도는 그런 정도의 영업이 개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1조 5천억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1조 8천억이나 1조 5천억이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 실적 나온 거 보면은 넘버 자체는 이슈가 아닌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11월 요 3개월이 이 마이크론의 2004년도 1, 4분기에 해당되는데 이 가이던스가 매출은
전분기도 올라가지만 영업 EPS는 전분기보다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익의 증가가 있다고 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1조 5천억, 1조 8천억 3분기 실적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4분기에는 과연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의미 있게 한 7, 8% 올라가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좀 컨플릭팅한 이제 가이던스 비슷한 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는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모레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다음 주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실적 발표 일자도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단기 실적에 대한 컨선은 반영이 다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주가는 나쁜 방향을 다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건 삼성 실적이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그게 일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시장이 좀 중립적이고 나쁘지 않으면은 내일 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무슨 뉴스가 있을 거냐면은 원래는 삼성전자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테크데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삼성의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해서 별도로 테크데이가 내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 뉴스였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거 이 정도가 시장이 평온할 때는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뭐로 좀 수면 아래로 별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돼서 다음 주 초까지는 미국이 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 10년물이 4.8, 5 이상 안 가는 그게 안정이 돼야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분기 실적은 원래 이번 주 금요일로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죠? 앞서 네. 이제 그 표에서도 4주라고 썼길래 제가 이번 주라고 정정했는데 이번 주가 휴일을 지나고 와가지고 그죠? 네, 이번 맞습니다. 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할 가능성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죠. 네. 원래는 원래 첫 번째 주 금요일날. 다음 분기 첫 번째 주 금요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일부 리포트 그런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 이부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되는지 하고 네. 가이던스가 나오면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한 그렇죠. 반도체에서 업사이드가 아주 세지 못할 것 같고 철저하게 개별주 중심으로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2차 전지 역시 반도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10월 말까지나 11월 초까지는 박스가 낮아진 박스죠. 제가 봤을 때 원래 그 미국의 그 매크로 이슈가 특별히 덜 신경 쓰일 때는 한 2420에서 바닥을 차지하고 그다음 위에서는 2600 정도를 봤는데 그곳이 한 레벨 내려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오늘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10월 첫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11일께. 네. 네 그렇습니다. 11일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되는데요. 11일께 이런 걸 좀 이제 어차피 분기 실적 매번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네, 회사 맞습니다. 측에서 이번에는 며칠 날 해요.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도 늘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매번 헷갈려요. 금요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네. 매번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며칠 늦게 하는 거에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딱 그 공시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조금 더 얘기할게요. 마이크론 얘기는 아까 하신 걸로 가름을 해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을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반도체 가격 동향은 어떠냐, 여전히 HBM이냐 궁금한 네.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3분기 대비 4분기에 회복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거의 안 되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 차이는 여전히 HBM 하나입니다. HBM의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3분기보다 4분기가 개선이 크지 않더라도 될 확률이 여전히 높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좀 헷갈린다는 얘기는 HBM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콜을 받고 주요 고객한테 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품질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질적인 출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는 3분기 대비 4분기의 반도체의 회복 속도를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삼성전자를 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움직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램프업을 AI 반도체 HBM에서 속도가 아직은 빠르지 않다 이런 공감대. 그 또 하나는 아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뭐라는 얘기했냐면은
그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걔네들도 갖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HBM3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진행 중이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메이저로 두 번째, 세 번째 밴드로 삼성과 마이크론이 경쟁할 소지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겹치다 보니까 4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일반 반도체, HBM 아닌 반도체에서의 가격 상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라 그러면은 그럼 보통 4, 4분기에는 3, 4분기 대비 반도체는 올라가더라도 다른 반도체가 아닌 비즈니스가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의 이 개선의 그 각도에 대해서는 조금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컨센서스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판단은 어쩔 수 없이 현물 가격이고요. 9월부터 올라간 반도체 현물 가격이 약간 오르고 있는데 10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까지 3주간의 현물 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이제 거래일이 많지 않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로 중반기로 미뤄진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가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CPI 나오잖아요. CPI 나오죠. 중요한 예, 예. 일정들이 다음 주에 좀 몰려 있네요. 일정 체크해 주시고 전략 좀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늘이 4일이죠. 그렇죠?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저기 OPEC에서 OPEC 플러스 미팅이 있습니다. 네. 유가가 좀 반락이 됐죠. 그나마 파지티브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산의 액션의 연장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는 OPEC 플러스 미팅이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테크데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반도체나 이런 거 하는데 메모리 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 그렇죠? 인텔하고 TSMC 경쟁하는 이 시스템 LSI 그 테크데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뉴스 플로우가 조금 관건이 될 것 예.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분위기에 상장하는데 과연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로봇이라든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내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가는 시츄에이션인데 삼성전자 실적과 CPI 넘버 나올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개별주로 가야 되고 앞전에 그 다른 분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주 같은 것이 가장 실적에 그나마 담보돼 있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 차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낮게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표에 보여드렸고 코멘트해둔 것처럼 당초는 이번 6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반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체크가 됩니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실적 발표일은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대부분 예고하거든요. 네. 이거 근데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본 네. 실적은 아마 다 예고할 거예요. 잠정 실적이라 날짜를 좀 확정짓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그런 것들 좀 명확히 해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